사명인간 창비에서 편했습니다.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평가받는 소설가 성석재 씨의 신작 장편입니다. 특유의 입담과 날렵한 필치로 우리 시대의 한 인간의 초상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어려운 시절을 누구보다 열심히, 그리고 착하게 살아온 주인공 김만수. 그의 삶을 통해 굴곡의 역사 가운데 던져진 한 개인의 운명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.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한강다리 위의 한 남자. 그는 어째서 투명인간이 된 걸까? 이런 물음의 형식을 지나 곧바로 이 남자 만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변주되면서 독자들의 호흡을 사로잡는 작품 전개가 책장을 덮을 때까지 재미와 긴장감으로 이어지는 소설 신작입니다.